첫 번째 시는 외과의사가 바라는 바람직한 외과병에 대한 주제로 고양병원 정성규 부원장님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은균 병원장님께서 대담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외과의사가 바라는 바람직한 외과병원이라는 세션입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부산 영도병원의 정도현 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정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에서 외과 전공의 전임의를 마치시고 고대 고려병원에서 임상 조교수로 근무하시고 현재는 영도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과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목표 인류 외과병원 그 여정의 시작에 대해서 용도병원 병원장 정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용도병원 소개를 드리고 종합병원 외과의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용도병원 외과의 성장, 4년간의 성장을 말씀드리고 제가 4년간 용도병원에서 진료한 영역과 그리고 제가 느낀 외과 수가의 현실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용도병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용도병원은 1981년에 외과 1원으로 개원하여 현재 종합병원 219병상으로 219병상의 종합병원입니다. 외과 1원이 모태가 되어서 2013년도에 요양병원 314병상의 요양병원 그리고 210병상의 정형외과 센트럴 병원을 자병원으로 개원하고 있는 모병원이 되겠습니다. 14개과 30명의 전문의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용도병원의 위치는 사실 부산에서 대학병원과 아주 가까운 위치, 동아대, 부산대, 고신대와 같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입지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또한 용도군 인구 자체가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율을 보여서 지자체 1위 불명예를 안고 있어서 인구 감소가 병원 성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을 키우기보다는 요양병원이나 북구 쪽으로 이탈하여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개원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외과의 현실, 종합병원 외과의 현실을 보시면 부산 지역에서 종합병원은 메리놀, 대동, 군민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 80명이 넘는 종합병원에서도 외과의사 수는 2명, 3명, 2명, 3명과 같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목표인류 외과병원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도병원도 사실 2018년도에 제가 부산에 오기 전까지는 외과의사가 한 명 종사하고 있었고 현재 2022년에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외과의 좀 수가적인 한계는 2009년에 아펜덕토미 수가가 34만 원 정도였는데
2022년에 종합병원 외과밴드균 수가가 43만 원 정도로 13년간 25%가 상승하였는데 4,000원에서 9,160원으로 229%로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보면 그러니까 직원들에게는 229% 오른 월급을 줘야 되는데 수입은 25% 오른 것으로 이게 수지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급여 진료를 하는 과와 조금 현실적으로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외과의사로 어쨌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용도병원에서 외과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종료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혼자서 일하다가 둘이서 일하다가 셋이 일하다가 올해 드디어 4명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처음 내려왔을 때 맨 위에가 보시면 용도병원의 전체 수술 숫자이고 정형외과가 주로 수술 숫자를 채우고 있었고 외과는 2017년도에 전체 수술의 9.45% 161케이스를 했었고 사실 국소마취를 제외하면 88케이스 정도를 한 해에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내려와서 10개월 동안 248케이스를 했었고 2019년도에 414케이스 2020년, 2021년도에 975케이스를 해서 2017년도 대비 11.1배로 성장해서 당시 이제 외과에서 3명이서 975케이스의 로컬 수술 제외하고 975케이스를 소화해서 용도병원 전체 수술 숫자의 64.29%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펜덱토미를 4년간 570케이스를 했는데 평균 수술 시간 25분에 조금 오픈 컨버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싱글 포트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제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젊은 이제 여자, 특히 일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나 과장님 아들이나 뭐 주변 의원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포트로 하고 있습니다. 싱글 포트로 한다고 해서 뭐 수술 시간이 또 너무 길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총 89케이스를 했었고 평균 수술 시간은 28분이 걸렸고 코로나 환자도 적극적으로 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폴레아 같은 경우에는 4년간 381케이스를 했었고 평균 42분 정도 걸렸고 싱글은 사실 올해 이제 4케이스를 했었고 55분 정도 걸렸습니다. 내부 고객 같은 경우도 간호사나 뭐 과장님 어머니 아들 뭐 여동생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 콜레시스테토미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제가 포지셔닝을 하고자 한 바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프리오피 히스토리가 있으면 쉽게 개복을 공부하는 걸 보고 개복 공부받은 사람들을 좀 복강경을 하면 용도병원이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환자들을 주로 복강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ERCP를 고신대병원에서 하고 오픈을 공고받자 이제 복강경을 해줄 수 있다고 들었다 하면서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고 백호포트로 들어가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른쪽 사진을 어드위졸라이시스 하자 왼쪽 사진 리버 앞쪽입니다. 어드위졸라이시스를 해서 플레시스텍톰을 했었고 또 2022년도 올해 환자입니다. 오바리 캔슬 하면서 롱 미드라인이 있고 일러스트를 리페어하는 운드가 있습니다. 배꼽에 스몰 오바리 완전히 붙어 있어서 이제 오픈을 또 공고받자 부산대에서 공고받았는데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자이코이드를 퍼스트 트로카로 뚫고 있고 퍼스트 트로카로 봤을 때 이제 배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로카 3개를 뚫어서 또 복강경을 하고 라파폴레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공고받은 환자를 복강경을 함으로써 좀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좀 포지셔닝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MI로 스텐트를 2개월 전에 삽입해서 순환기 컨설트를 썼더니 이제 뭐 약을 쫓는 것도 위험하고 뭐 위험해서 이제 수술하고 이벤트가 생기면 컨설트를 안 받겠다 이래서 저도 뭐 그런 사원으로 보내겠다 대학으로 보내겠다 해서 협진지를 썼는데
부산에서 어큐트 꼴레를 대학에서 잘 안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진주나 창원 경상대 이런 데까지도 뭐 부산 환자가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또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꼴레를 했는데 역시 부산대 쪽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전원을 받지 않아가지고 약을 끊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메티큘러스하게 수술해서 불요피 때 헤모글로빈 14.4에서 뭐 포스트에도 거의 뭐 피는 안 났고 대신 수술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뭐 가이드라인에서도 복부 수술을 좀 뭐 피가 많이 나는 수술로 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고대 있을 때 2017년도에 게스트렉토미 같은 경우에도 CAG에서 뭐 토탈 오클루전 투베슬 뭐 90% 이상 스테노시스 있었던 환자를 약을 먹이면서 수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약을 먹이면서도 콜레시스텍토미, 게스트렉토미 그리고 콜렉토미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이면서도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분과는 어퍼지아입니다. 어퍼지아이기 때문에 리드스포트로 라파스콜 게스트렉토미 하고 있고 한 해에 15케이스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 130분 정도 걸리고 오픈 컨버전 5예가 있었고 복강경 비율은 91%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수술에 주안점을 두는 것만큼이나 응급 수술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종합병원들이 의사 숫자가 2명, 3명 있다 보니까 응급 수술을 많이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응급 수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4시에 CT를 찍으면 6시에 수술을 시작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이 좀 변한 잠을 어쨌든 살릴 수 있게끔 응급수술 골든 타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 뭐 서울대가 트라우마를 안 하다 보니까 응급에 약점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또 잘하고자 응급수술 나름의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게스트릭 결국에는 패솔로지가 얼서로 나왔습니다. 얼서로 나왔는데 밤베리가 됐었고 레서커버처 완전히 터져가지고 토탈 게스트릭톤 해야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4자정에 CT를 찍어서 3시에 수술을 들어갔었고 토탈 게스트릭톤을 했습니다. 레프트 게스트 게인을 스테이플로 처리하고 이제를 서플로로 저도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레서 쪽이 완전히 들러붙어서 이런 경우는 그냥 리니어로 하고 어쨌든 수술 시간을 좀 빨리 끝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과에서 이제 내시경을 하고 올드 블러드 클롯이다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밤 9시 정도에 BP 떨어지고 하트레이트 떠서 또 뭐 피똥을 싸니까 연락을 받고 9시에 바이탈 변화가 있어서 10시에 수술 들어가서 이제 콜렉토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어시스트를 한 명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 뭐 타일을 거의 하지 않고 썬더비트나 해머락으로 이제 토탈 콜렉토미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외래 시간에 환자가 오다 보니까 14시 31분에 CT를 찍었는데 외래를 끝마치고 수술이 진행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 퍼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콜론과 유테러스가 피스툴라가 생겼었고 콜론 퍼퍼되면서 콜론으로 유테러스 퍼퍼로 유테러스에서 이제 피칼 머터리얼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하트만을 하고 토탈 히스테토미를 진행한 환자입니다. 사실 산부인과 선생님 중에서도 수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분만이나 수술을 안 하는 걸 전제로 검진만 하는 걸로 해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히스테렉토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과 의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를 다 했었고 그래서 응급수술에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을 영도병원에서 다 한다, 무조건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내려왔을 때 명절에 응급수술 한 케이스, 두 케이스를 했었는데 작년에 8케이스를 했습니다, 추석에. 그래서 노력한 보람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웬걸 추석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응급수술 환자 한 명도 안 와가지고, 야, 이게 노력이라는 게 늘 보상받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추석이 끝난 다음 주에 2주간에 18명의 응급수술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때 안 온 환자가 그 다음 주에 또 물려오는구나 해서 응급 환자가 뭐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니까요. 또 안 온 환자가 와서 또 보람이 있었는데, 또 이걸 준비하는데 마침 10월 15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BTS가 공연을 했었는데, 서울 이제 송파에 사는 분이 이제 아미, 뭐 BTS 팬을 아미라고 부르는데, 내려와서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119를 불렀더니 앞에였습니다. 앞에였는데 119를 불렀더니 저희 병원에 실어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119에서도 배 아프면 용도병원에 실어다 주는구나 해서 응급수술에 4년간 이제 노력한 보람이 있다. BTS에 그래도 낙수효과를 우리 병원이 누리는구나 해서 나름 또 4년간 노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엎어지간에 수술만 하다가 종합병원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다양한 수술을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로컬 합쳐서 3,140 케이스를 했었는데, 국소마취 빼고 2,242 케이스를 했었고, 국소마취 뭐 PICC나 이런 걸 합쳐서는 904 케이스 정도를 했습니다. 콜로렉탈 영역에 뭐 해모나 뭐 리저스트 라파 라이템이나 노안테리어까지는 합니다. 울트라로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비나인 다이아프라마티 허니아나 베리아트릭 3 케이스 정도를 하고, PICC나 PCD나 PTGBD를 하고, 베리코스 베인을 26 케이스 정도 했습니다. 히스트렉톰이나 뭐 살핑고 오컬피, 액토피 프레그넌시 돼가지고 헤모페리토늄 오면 그냥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날 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유로 선생님 중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좀 못하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복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체 쪽은 뭐 리버 레프트 라테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라디칼 콜레시스테토미도 집이 최고 캔서 나오면 환자가 본원에서 수술 받겠다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마모툼 하고 있고, 렙트 아드레날 렙툼이 하고 있고, 앞동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디스럭션 되면 트라우마 서저리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운대가 맞아서 그런지 헐시프롬 두 케이스를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두 케이스 하고 예후가 좋아가지고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히스테렉토미 같은 경우에도 다 전문병원 갑니다. 전문병원 가는데 오른쪽 사진에 저런 저 정도 마이오마가 돼가지고 전문병원에서 이제 장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 있는 병원 가라 하면 저희 병원 정도 와서 보호환자, 돈 없는 보호환자 정도 되면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운데는 이제 액토피 프레그넌시 헤모페리토늄 되면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 끝에 이게 이제 레날 시스템입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아래쪽까지도 쭉 해서 렉툼 아래쪽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정도 되면 이제 콜론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 있는데 가라 하면 이제 외과의사 있는 저희 종합병원에 와서 레날 시스템도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웨지 리섹션 바깥쪽에서 하면 EJ가 좁아지니까 인트라 게스트릭으로 하고 있고, 제가 뭐 오퍼지아이 서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그레이드 5 트라우마인데 펠빅본에서 머슬이 보시는 것처럼 프리오피 사진인데 다 이제 뜯겨 나가가지고 안쪽으로 메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뭐 포트 사진을 보시면 뭐 앞도미나 머리 잘 유지되고 있고 젊은 남자는 뭐 일하는데 문제없이 잘 회복하였습니다. 뭐 바카스 병 놓고 뭐 이런 케이스는 에피소드인데 저도 한 케이스 정도 바카스 병을 안전하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는 저 서울대에서도 배운 바가 없고 고대에서 교수로 있는 동안에도 조교수로 있는 동안에도 배운 바가 없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좀 배웠습니다. 로컬로 내려오기 전에 뭐 담소여 병원이나 이런 데 좀 돌면서 경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고, 국군수도병원에서 화상을 좀 배웠습니다. 배워서 전기 화상입니다. 뭐 스킨그라프트 없이 좀 힐링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좀 힐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모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고대에서는 케모를 하다가 내려와서는 좀 외과 수술, 응급수술 이런 데 집중하려고 하지 않다가 2021년도에 부산에서 되게 그래도 유명한 좀 따뜻하게 치료하는 종합병원에서 계속 비타민 치료하면서 이렇게 항암을 하고 있길래 그냥 내가 수술한 환자는 내가 항암해야겠다 해서 2021년 3월부터 좀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과 과장이 C라인을 잡아왔었는데 터미널 캔서 환자를 전화로 동의받고 C라인 잡다가 뉴모소라스 생겼는데 터미널 환자 그냥 익스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료분쟁 조정 보호자가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물어줬습니다. 동의서 문제가 걸려가지고 법원에 가도 패소할 거라고 해서 그냥 1,000만 원 물어주고 그 뒤부터는 그냥 GS에서 PICC나 C라인을 잡기로 해서 그 뒤로 2335회 시행하는 동안 뉴모소라스 없이 안정적으로 잡고 있고 C라인도 스프라클라비클로 미국에서 이제 잡는다고 해서 뭐 소노 가이드로 해도 뉴모소라스 생기면 미국에서도 다 수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라클라비클로 하면 뉴모소라스 안 생긴다고 해서 저희도 스프라클라비클로 다 잡고 있고 그래서 뉴모소라스는 아직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외과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라고 해서 외과 스티커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클린턴이 대통령 될 때 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해서 당선이 됐다니 유명한 선거 운동입니다. 아펜덕토미 수가 제가 뭐 싼지 비싼지 별 관심도 없고 DRG를 해서 받으면 적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환자가 내는 돈이나. 그런데 수술료만 놓고 보면 이제 상승률은 상당히 미미하지 않나. 2009년에 34만원 갔다가 2022년에 13년 만에 43만원 정도면 요즘 뭐 김밥 청구해 봐도 1000원 하던 김밥이 3000원 받는데 너무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찾아봤습니다. 최저임금 찾아보니까 400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던데 그래서 이번에 그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죽은 걸 계기로 제가 분당 서울대에서 펠로를 해서 광재선 선생님 뭐 불피 션트 넣고 할 때도 제가 가서 뭐 넣어드리고 했었는데 그 글을 또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A 의사가 뭐 콜대기 하면서 뇌혈관 수술하고 그러니까 뭐 시니어 선생님 뭐 월급 얼마 받을지 몰라도 주니어 스텝은 뭐 제일 많이 받는 뭐 인센티브 받고 해도 보통 뭐 맥시멈 1.5 받는데 그 친구는 나와가지고 허리에 주사 놓고 TPR 놓고 하면 뭐 제일 못 받아도 2.2 받으면 그 계속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과의사 구하기 힘들다는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도 뭐 그러면 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좀 말씀 좀 드리겠다 했었는데 서울에서 고배가 내려왔다고 하면 전화를 해서 내년에 좀 같이 해보자 계속 전화를 하는데 간담체 간이식을 2년간 별로 했던 친구가 이제 사직도 부산 사직동에 내려왔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2023년에 같이 하자 했더니 이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거절을 해서 아 돈을 많이 줄게 부산 시내에 주는 것보다 내가 한 0.2, 0.3원 더 줄게 했더니 지금 정형외과에서 TPR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 0.5원을 더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이제 간대로 정보를 내리지 않고 그냥 평일에 주사 놓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같이 비급여하지 않고 수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수가나 삭감이 좀 외과의 발전과 미래에 결국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게 쌀코만 줄 알았습니다. 앞도마 6월이 사실은 마지막 패솔로지는 RS 콜론 캔서 나왔습니다. RS 콜론 캔서인데 라이트 앞도미널 월을 다 녹였습니다. 다 녹여가지고 퍼스가 나오고 했는데 49세 남자여서 완전히 쌀코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디칼 서저리를 다 했습니다. 다 긁어내고 다 떼주고 앞도미널 월을 다 정복해주고 블레드를 먹었길래 블레드도 파샬로 날려서 온콜로지 가격 완전히 다 떼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기록지를 써서 수술료 신청했더니 인정된 수술료가 하트만 오피와 파샤 시스테톤 두 개가 인정됐습니다. 뭐 콜론 수술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트만과 파샤 시스테톤이 요거 두 개 받을 만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결국
LAR과 파셜리 대통령 압도미나 허니아와 콜로스토미를 받았는데 이런 게 좀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의 신청을 그냥 저도 소견서 한 네다섯 줄 써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여기 지금 이의 신청 공서체로 적어놨는데요. 진지하게 좀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 저렇다 해도 또 현실에서는 어쨌든 한 명 일하다가 지금 네 명 일하고 있고 올해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9월까지 2021년 대비했더니 또 20% 정도 수술 실적이 성장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또 같이 할 의사를 좀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 구했습니다. 외과에서 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년 차 때 치프한테 들은 말입니다. 맨날 수술장에서 도니까 저한테 의사에게는 한순간 수술이지만 환자에게는 그 수술에 일생을 건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 내려오면서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수술 받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의료 수술 제공하지 못하면서 뭐 무조건 부산에서 수술 받으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산 사람이 부산에서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게끔 좀 의료 병원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주원장님이 아주 유중한 경험과 그 발표로 받았습니다. 저는 저도 뭐 병원장으로 그 병원 경영을 보면 사실은 외과 같은 경우는 한국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OS나 이런 NS보다 굉장히 뭐 이익률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사실 GS는 의사를 많이 뽑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병원을 키울수록 수익이 어떻게 보면 더 날 수가 있는 그런데 원장님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외과의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그 우리 정희철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이 심포지엄 한다고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바로 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내려왔을 때 한 명 일할 때 진주제일병원 2018년도에 몇 명이 일하는지 봤었거든요. 10명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명이 돼가지고 올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진주제일병원이랑 격차가 6명으로 좁혀졌구나. 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15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격차 더 벌어진 거죠. 11명으로. 그래서 다다익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좀 목표로 해서 분과나 이런 게 좀 갖춰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가 문제를 결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발표에서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도 그 요새 이제 그 필수 의료 협의체라고 해서 정부랑 의료계라는 그 회의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저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접수술 앞에서 45만 정도인데 사실 쌍꺼풀 수술이 150만 평균 높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장 수술이 앞에 쌍꺼풀 수술 정도 돼야 이 필수료라는 게 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기승전 숙가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숙가가 충돌이 돼서 이런 필수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지금 강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참고의장관 또 소장님을 하시고 지금 이제 실제 의사병원에서 여러 수술을 하시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공의 때 운동 프레더 때 그런 좀 어드바이스 같은 하실 그런 조언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공이 끝나고 제가 너무 수술을 못 해가지고 이제 펠로 서울대 출신은 다 펠로라니까 펠로를 마치면 이제 아버지 병원에 내려와서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속된 말로 맹장 수술이나 하고 살아야겠다 할 정도로 수술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냥 펠로 일 마치면 맹장 수술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다들 내 동기들은 수술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수술 못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하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도 외과의사니까 정말 전공일 때 나름 남들
할 때 나는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펠로 1년차, 펠로 2년차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좀 훌륭한 분이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술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종공희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이 뭐 늘 듣는 얘기시겠지만 99도에서 끓는 물이 없듯이 꼭 100도를 채워서 대기만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병원.